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50억 클럽은 재적 인원 183명 중 전부 다 찬성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 한 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표결 앞두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는데요. 뭐 저럴 줄 알았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입법 폭주 타령하고 있죠.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오전에 스포츠 서울에 용감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논란인 임창정 씨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얘기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이치의 큰손 중 김건희 씨만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용감한 보도를 한 겁니다. 이에 스포츠 서울 압수수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심지어 김건희 씨의 조명에 대해서 나도 고발해라 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종배 시의원에 의해 고발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저 사람 맞고요. 시의원이 됐는데도 어쩜 하는 짓이 옛날이랑 똑같습니까? 이러니 세금이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일보부터 이종배 같은 사람까지 참 뻔뻔하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인데요. 채널A에서도 독자 핵무장 종지부 찍었다. 한국에서 핵무기 만들지 않는다는 명문화가 됐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에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재배치할 의도 없다. 이에 조선일보에서조차 워싱턴 선언은 허울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 하나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건 자칭 보수 세력들이 여태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충돌하고 도대체 누굴 위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운명이 달려있다고 하는데 정작 얻어낸 거는커녕 바이든한테 이것저것 제대로 내주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도대체 여기서 국가의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대부분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데요. 한국 기업들한테 지금 아픔을 주고 있는데 선거 앞두고 국내 정치를 위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미국 내에서 기자들이 바이든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바이든은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윈윈하고 있다는 소리라고 있는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습니까? 오히려 한국 기자들이 했어야 할 질문들을 미국 기자가 대신하고 이걸 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 국내의 많은 네티즌들은 도대체 가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게 나라냐는 말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미국 기자가 오히려 걱정하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라는 반응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남은 건 제로콜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렇게 국민들은 속이 뒤집혀 있는데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면서 신났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외교, 안보, 민생 문제 등등 여러모로 많은 국민들이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저렇게 노래 부르고 낄낄대는 게 맞습니까? 삼성전자도 최악의 적자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방금 전 속보로 한미정상 대만 언급에 반발하며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은 이제 영업사원이 아니라 영어방침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다고 영어왕 타이틀을 줍니까? 나라가 지금 아작나게 생겼는데. 오죽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 큰 실망이라며 미국 칩스법, IRA, 이게 우리 기업들에게 가하는 차별과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아무 성과도 없었다고 비판했고요. 한미가 그동안 상투적으로 말해왔던 핵우산, 확장 억제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거 아니냐.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는 속으로 웃고 있을 거다. 오죽하면 이렇게 꼬집기도 하죠. 그만큼 아무것도 얻지도 못하고 가서 내주고만 왔다는 평가가 압도적이고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